대한민국의 우수 식재료를 알린다. 농식품과 한식재단이 함께하는 케이프드로드. 안녕하세요, BJ 와꾸대장 봉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팡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규입니다. 자, 일단 제가 정말 오랜만에 공식 방송을 나오게 됐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나와주신 BJ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반갑고, 유이병님, 일단 여기 부산에 오셨는데, 네. 이게 유이병님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BJ 중에서 이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나님이 있잖아요. 제대로 하시죠. 아니, 제대로 소개해주세요. 예. 일본인 BJ 중에서 얀빤이랑 똑같은 약간 얀빤 아니고 양팡. 얀빠. 얀빠. 얀빤 같은 약간 좀 또라이 느낌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 일본인 BJ.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양팡 씨도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북에서 만추녀 등 이슈를 이끈 여자 양팡입니다. 아니, 일단은 유이병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네. 한국 나이로 스물. 한국군? 한국 나이. 한국 나이로. 나이로 스물여섯. 네. 스물여섯이요? 네. 그러니까 일본 나이로는 몇 살인데요? 24살. 저보다는 동생이네요. 그러면 네. 말로 옵시다. 말로 오세요. 오빠 한번 해보세요. 봉주가. 좋습니다. 봉주가. 좋습니다. 아니, 김봉준 발음이 안 돼요? 김봉준. 오케이. 아니, 근데 일단 서울에 사세요? 어디 사세요, 지금? 인천에 사요. 인천에서요? 아니, 그럼 부산 처음 오신 건가요? 아니요,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예. 네. 첫 번째는 누구랑 같이 오셨나요? 남자친구랑? 아니요, 혼자 왔어요. 혼자요? 저랑 합방했어요. 진짜로? 네. 그 이후에 처음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부산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들이 일단 부산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오늘 이제 그 콘셉트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 오셨기 때문에 부산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네. 좀 약간 그런 이제 스타일이거든요. 부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진짜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내가 부산 이미지가 상남자. 상남자. 남자들이 많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부산 대표 남자 얼굴 보세요. 근데 본주님 보니까 진짜 얼굴이 아니, 본주기가 아니라 본주기. 아니, 본주기가 아니라 봉준. 예. 봉준. 김봉준. 김봉준. 발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웃겠어요. 아니. 와, 아니. 발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 원래 그런 거야? 아니, 진짜로. 진짜로? 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서서히 말 놓으세요. 저 오빠라고 하시고, 저는 이제 유이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뽕. 유이뽕. 유이뽕입니다. 아니, 부산에 왔는데, 혹시 뭐 가고 싶은 데나, 지명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를 좀 이렇게 가보고 싶나요? 뭐 광안리라든지 해운대라든지 부산에 굉장히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약간 그쪽에 약간 먹을거리가 많은 곳. 네. 먹을거리가 많은 곳 부산에서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은 자갈치시장. 자갈치시장. 네, 일단은 네. 여기가 또 부산역 아니겠습니까? 부산역이 남포동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포동으로 이동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세 명 인스타 다 팔로우 하시고 인스타에 저희가 사진을 올릴 텐데 그거를 퍼가시고 URL을 방송국에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갑니다. 뭐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킥표 한 달치가 나가니까 많이들 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많은 분들 드리니까 많이 참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고 애교 한 번만 보여주시죠. 오빠들, 언니들. 아니야. 일본어로. 언니짱, 언니짱, 닭상, 오네가이샹. 좋아. 닭살? 진짜? 닭상이야. 닭살이야. 닭상 뜻이 뭐야? 이빠이. 많이. 그리고 사투리로 한 번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부산 사투리로. 네. 오빠야, 내 딸아 온나. 오빠가 해. 저는 뭐 상남자처럼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랑이에요? 진짜 좋은 게 있어.
갈게요. 아, 저희 일단 사진을 먼저 찍어야 돼요. 네. 저희 사진을 찍어서 다 인스타에 올릴 거니까. 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너무.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나쳐가려고. 어쩔 수,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일단 사진부터 찍어. 자연스럽게. 일단 사진부터 찍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좋습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네. 바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저희 각자 다 인스타에다가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퍼가시고 방송국에다가 예, URL 예, 많이 올려주시면은. 아니, 저 페이스북에 올릴게요. 저도 페이스북. 페이스북입니까? 네. 페이스북 뭐라고 검색하면 됩니까? 빈유리. 뭐? 빈유리. 빈유리? 빈유. 아, 빈유. 아, 빈유라고 검색하면 돼. 빅뉴이? 뭐, 아니, 뭐라지 모르. 빈뉴? 비었다고? 비었다고? 오케이. 빈뉴라고 검색하시면 되시고, 그쪽은 양팡이라고 검색하면 됩니까? 양팡 쳐도 되고, 양은지 쳐도 되고. 아, 오케이. 저는 인스타그램에 그냥 김봉주 치시면 됩니다. 어, 이 두 분은 페이스북에 올려주실 거고, 저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김봉주 검색하셔도 되고, 페이스북 빈뉴. 빈유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팡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많이 퍼날라서 여러분들 방송국에 인증해 주시면은 예, 상품 많이 드리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저희가 빠르게 올릴게요. 지금 아까 전에 찍은 사진들을 바로 예, 실시간으로 지금 올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올렸거든요. 저는 지금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는데, 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입니까? 친구? 네. 만 명. 진짜로? 엄청 많네? 아니, 무시하시네. 아니, 무시하네. 제가 메이저가 아니라서. 아니, 메이저가 아니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많았다. 아, 나도 얼마 없어. 나 페이스북 5천 명밖에 없어. 페이스북 친구 몇 명이에요? 저 그저께 만들었는데 네. 팔로우가 생겼습니다. 아니, 페이스북 친구 몇 명이냐고. 5천 명 넘었죠. 아, 그저께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네. 와, 대박이네. 그저께 만들었는데 5천 명이 넘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목적지는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일단 죄송한데 네. 아, PD님이신 거예요? 네. 아, 오케이. 예, 예. 부산의 3대 시장의 한 곳인 예. 네. 도떼기 시장을 할 건데, 일종 도떼기 시장 뭔지 알아요? 도떼기 시장 몰라요. 도자기? 도떼기 시장이, 도떼기가 사투리 아닙니까? 그게 이제, 흔히 좀 뒤적뒤적 할 때 이제 도떼기 시장이라고 하는데, 일본어랑 약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도떼기가 일본 말인가요? 일본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그 해방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면 일본인의 물건과 해외에서 돌아오는 한국인의 물건들이 판매되는 곳인데, 이 물건들을 얻어서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로 얻어서가 뭐예요? 그거 잘 얻어서를 일본어. 아니, 거의 한국 사람인데요. 얻어서. 그러니까 얻어서 뜻을 모르다 보네. 얻다. 물건을 얻다. 얻다. 일본어.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다. 이 뜻이 뭐냐고. 도르. 도르래요. 도르. 도떼. 도떼라는 단어 있죠. 없는 거 같은데 방금 지어낸 거 아니야? 대본 읽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국제 시장이라는 네. 의미는 이제 국제 시장을 저희가 가볼게요. 아, 국제 시장. 국제 시장 하면은 또 이제 그 꽃분이네. 예, 네, 그렇죠. 영화 뭐죠? 영화 이름? 아, 국제 시장. 예, 네, 거기서 엄청 유명한 데인데 거기로 일단은 출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바로 예, 네,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시죠? 네. 이거 너무 실시간이다. 아, 근데 말해도 돼요? 말하면 되지 뭐. 코털이 아 코털 나왔어? 아 미안. 나 도떡 나왔어. 코털. 그래? 아니 코털 나온 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말해줘야지. 어떻게 나왔는데? 이렇게. 어디? 어? 아 됐어? 아 그래. 아니 코털 나온 거를 왜 살짝 말해줘? 아니 말 나도 되지? 유이뽕아? 오케이. 유이뽕! 아니 근데 부산 오니까 어때? 솔직히 말해서 부산 오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 어차피 공식방송이라도 공식방송처럼 하면은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네, 그냥 편하게 그냥 개인방송 하는 것처럼 하세요. 맞아요. 편하게 개인방송 어떻게 하는데? 나? 어. 그러니까 옆방이랑 똑같은 약간 그런 좀 약간 옆캠 쪽? 네. 아니 야방 맞아.
많이 하잖아요. 아, 여행하는 거. 여행? 여행 어디로 가는데? 여행? 다 가요. 아, 다 가? 아니, 제일 갔던 중에서, 갔던 곳 중에서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딘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제주도. 야! 제주도. 차 좋네. 어, 차 앞에 같이 맨 처음 타. 제가 타봤어요. 어, 저도 처음 타봐요. 어, 진짜요? 네. 오, 차 좋네. 어, 차 엄청 좋네. 이야.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뒤에 타. 어떻게 타요? 안쪽으로 돌아서. 안쪽으로 돌아서. 안쪽으로? 이쪽으로. 아, 저 가라앉는다. 시트가 가라앉는다. 야, 좋네. 아프리카맨. 어, 엄청 좋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별풍선 쏴주신 걸로 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시청자분들이 없으면 이런 차도 못 합니다. 네. 네? 예? 맞죠? 아, 맞지, 왜? 맞아. 어. 아, 너 붙지 마세요. 아니, 왜? 아니, 붙지 마세요. 아니, 붙지 마세요. 아, 진짜 근데 냄새가 좀. 아니 누구 냄새요? 아니 덩치. 아니 나 아니야. 아니 본주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아니 이거 PT 엄청 비싼 거야. 네? 그래. 아니 나 봐봐. 어씨. 나도. 어. 아 싫어. 소금 냄새. 야 아니 진짜 나 잠시만. 야 아이 오바네. 오버하지 마.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일본인 사람들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아 제가 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박지성의 위상은 좀 어떻게 됩니까? 위상 없네. 아니 위상.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어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위치이냐? 어느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위상. 형님들 위상을 뭐라고 표현을 해 줘야 되지? 어? 어느 정도로 유명하고 이렇게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유명한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좀 약간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랑 이제 축구를 붙게 되면은 뭐 좀 약간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절대 지면 안 된다 뭐 그런 그게 있는데 일본도 똑같이 대한민국이랑 붙을 때 좀 약간 그런 느낌입니까? 어떻게? 한일전이라고 말해 아, 그냥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 진짜로? 근데 어. 나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아 그치. 근데 축구 아 축구는 여자한테 관심이 아. 없는데 방송에 와가지고 어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시청자들이 뭐라 그래 대한민국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알아서 하세요. 관심이 없어. 아니 축구 붙을 때마다 유희병님 방송하고 있는데 어 유희병 방에 엄청 많이 가나요? 어 맞아. 아 진짜로? 어. 아니 그러면은 축구에 관심이 없으면은 좀 약간 어디에 관심이 많은데 너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고. 남자. 어. 남자지. 남자? 응. 아 진짜로? 아니 그러면 내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 여성분들은 좀 약간 한국 남자들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네. 어 그 진짜로? 본주님 빼고. 그건 인정.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 근데 진짜 뽕아 내가 하나 말할 텐데. 뽕아. 아니 제발 본죽이라고 안 하면 안 되냐? 어? 아 본죽이라고 해요 아까부터? 아니. 아, 진짜로? 아니 본죽이라 하지 말고 봉준이라고 좀 해주면 안 돼? 본준. 어 본죽. 아니 본죽이가 아니라 봉준이. 봉준이 오빠. 봉준이. 아니. 봉준이 오빠. 아니 그리고 또 뭐 좀 약간 이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궁금한거나 이런 건 없지 솔직히. 궁금한 거? 어. 아니 그러면 하나. 오. 뭐지? 어.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좀. 공식 방송 최초로 이영자님 예. 차를 방 사고가 이영자님 차를 자 일단 뒤에 예, 후진을 하다가 예, 차를 박았거든요. 이게 지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일단은 뭐 접촉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는 거고 예 근데 일단 공식 방송에서 접촉 사고 나는 건 처음 봤을 거고 그리고 저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지금 운영자분들이 지금 전화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 잠시만요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괜찮아요. 침착해. 예 와 공식 방송에서 아 괜찮나요? 아 괜찮습니까? 아 일단 박은 다행인 게 박은 차가 예, 운영자 차네요. 아, 좋습니다. 예, 운영자님 차. 아 카메라맨님 카메라맨님 차예요? 어쩐지 아니 박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오는데 혼자서 울상을 짓고 계시길래 왜 그러시지? 근데 왜 웃고 계세요?
어? 아니 진짜 슬퍼서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 차를 빌려줬는데 차가 박혔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아, 일단은 어떠세요? 지금 소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걸 왜 묻냐 진짜. 아니 왜냐면 자기가 몰다가 사고가 나면은 덜 억울한데 남이 몰다가 갑자기 박으니까 억울할 거야. 아니 운영장님도 다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으면 좀 카메라로 고기 끄덕끄덕 좀. 아 너무 눈물 감겨진다. 아니 그리고 그 뭐야 아 안전벨트요? 아 그렇죠. 또 전좌석도 안전벨트니까 안전벨트를 해야겠네요. 네 안전벨트. 어 이렇게 하네. 둘이 둘 이렇게. 아니, 어? 그 말고 둘이서.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놀이공원도 아니고 둘이서 하자고요? 야, 근데 아니, 이거밖에 없는데. 아 그래? 중간에 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중간에 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연빵이랑 나랑 손 잡아서 이렇게 안전벨트. 아니 그건 안전벨트가 아니지. 그거 안전벨트가 아니. 아 잠시만 이거 넣을 자리가 없어. 아니야 있어 여기 있어. 그냥. 여기 있잖아. 구멍에 넣자. 어 저거 여기 저봐 오빠. 나 여기 아니 이거 뭐... 나봐 아 이거 이상하다고. 자 됐어. 와 지금 무슨 그래요 지금. 아니 이거 이상하다니까 오빠. 뭐 이거 뭐라고. 아니 괜찮아. 아 목 졸린다. 아 괜찮아 아니 오빠 이거 이상하다니까. 저도 좀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그냥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자. 아니 이상하다고. 그냥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럼 안전벨트가 아니잖아. 아니 괜찮잖아요. 지켜주세요. 아, 오케이. 지켜주세요. 아니 이렇게 어차피 중간에는 안 해도 돼. 내가 이거 줘봐. 어 죄송한데 저 별풍선 아? 리액션 해도 돼요? 어 해. 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지? 오빠 저 가만히 있어 봐봐. 오빠 빨리. 어 수고. 오케이 됐다. 아리가토. 어. 와 막 뭐 수갑 채우는 것 같네. 아니 오빠도 해야지. 어. 뭘? 누가 터졌는데? 나 천 개. 아 나 씨. 아 해. 이거 잠시만 풀어도 돼요? 지금 아니 있으니까. 아 해. 아 진짜 고마워요. 어 위원장님 촌치 주세요. 양빵에게 촌치 주세요. 아 진짜 농담 안 하고 텐션이 확 떨어져 버리네. 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와 텐션이 확 떨어져 버리네 진짜로. 어 아니 뽕아. 아니, 네? 아니 너는 누가? 나한테 궁금한 아, 좀 나와 좀. 아니, 너는 나한테 좀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보다는 어. 내가 좀 약간 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어 말해. 어. 근데 이거 본식 방송이라서. 어 아니 상관없어 그런 거. 어, 괜찮아요. 아프리카잖아. 어, 괜찮아. 어. 배 보여주세요. 어? 배. 뭐라고? 배. 배? 아 이거 배? 왜 갑자기? 그냥 보고 싶어. 약간 귀여워서 보여주면 되지. 아 그래 자 봐. 와 수건 만져줘. 만져. 와. 수건 만져봐. 나는 안에 만지기지. 아니 무슨 도라르방도 아니고 뭘 이걸 왜 만지는 거야. 어 자 만져. 임신? 아니 왜 임신 개. 아니 나한테 궁금한 게 이거밖에 없어. 에 궁금한 게? 궁금한 게 이거밖에 없어? 배 만지고 싶은 거밖에 없어? 아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어 뭔데 말해봐. 그 본주 오빠는 그런 왓근데 왜 그런 이쁜 여자친구 만났어요? 나도 그게 의문이야. 그치? 나한테 본주 오빠처럼 진짜 나도... 뭔가 아 그거는 뭐 어 한국에서도 좀 의문인데 일본에서까지도 의문이구나. 오케이 뭐 모르겠네. 일단은 매력 세계인의 의문. 어 매력적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매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뭐야 한국말 이렇게 잘한다고? 죄송합니다. 매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아까 아니 아까 나 보고 갑자기 쉬는 시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 아프리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더라고 조용하게. 아프리카 충이네. 아니 엄청 잘하더라고. 어 한국말 엄청 잘해. 아니 한국에는 얼마 정도 있었어? 몇 년 정도 있었어? 2년 어. 반 정도 있었어요. 어 1년 반인데 이렇게 잘한다고? 아, 2년 반. 아 2년 반? 2년 반인데? 어. 아니 어떻게 그 공부를 했는데 한국어 공부를? 그냥 아프리카에서 했죠. 진짜로? 독학한 거네? 아 독학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냥 너 방송하면서? 방송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서 왔어요. 시골에서 왔는데 일본 시골? 일본 시골에서 왔는데 내 시골이 주변에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공부하는데 주변에 없으니까 아프리카를 찾게 됐죠. 아프리카를 어떻게 알게 됐는데? 뭐 누구 추천을 통해서,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찾다가? 철군님. 철군님? 네. 아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철구 형 보고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게 된 거네? 네. 와 철구 형이 진짜 대단하네. 일본 사람을 방송시키게 만들어버리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뭐냐 철구 형 보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혹시 나도 봤어? 네. 진짜? 일본에서? 네. 어떻게? 그거 택시. 택시. 맞는데 그때는 진짜 말려 있었는데 지금은 왜 돼지예요? 말려 있었지. 그때는 좀 엄청 날씬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말려 있다고 하길래 내가 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아니 내가 어디 말려 있었어? 약간 말려 말라 있다고. 아 그걸 보고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구나. 네. 그거 솔직히 말해서 주작 같아 안 읽은 것 같아. 주작이란 뜻 알아? 아 근데 주작거 아니죠. 진짜죠. 진짜야. 딱 봐도 진짜 같지. 네. 아니 근데 딱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흉가 이런 게 좀 많잖아. 네네네. 너도 이런 좀 약간 그 흉가 같은데 아니면 좀 공포 이런 거 좋아해? 네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다음에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데. 흉가를? 흉가를. 아니 그럼 일본에 있을 때 뭐 흉가 이런 거 뭐 좀 가보고 그랬어? 갔어요. 진짜로? 갔어요. 왜? 아니 좀 기대지 말라. 너무 무겁다고 진짜. 나한테도 지금 기대는데? 너무 무겁게 기대는 스타일. 아니 내가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면적이 넓어서 어쩔 수가 없어. 너무 무겁다 오빠. 아니요 면적이 넓어서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아까부터 다리를 열고 있어가지고 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래도 다리 달리지 않아 계속. 네. 여기. 까슬까슬하다. 좀 빡치세요. 아 알겠어. 쩔뻥. 알겠어. 안 그럴게. 엄청 까탈스럽네 둘 다. 엄청 까탈스럽네. 아니 그리고 또 그 뭐냐 궁금한 게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뽕이한테 좀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형님들? 예. 저요. 말씀하세요. 예. 일본에서 저 먹힐 상일까요? 어떻게 먹히는데? 아, 남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 뭐 이상한. 아니 그게 아니야. 생각하는 거 자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뜬금없이 먹힌 상인가요 이러니까. 아니 맨날 물알만 흔들리고 아니 나도 당황스럽네. 아니 뭐 먹힌 상이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 근데 약간 얌빵이 그거야 가분스? 가면스? 가분스. 가분스? 얼굴이 크다. 가분수. 약간 가분수여가지고. 몸매는 그렇게 그렇지 않은데 얼굴만 봤을 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얼굴은 아니 왜 일본 사람들 얼굴 큰 사람 좋아해요? 아니 그냥 얼굴상. 얼굴상만 뭐야. 봤을 때 몸매는 아닌데. 얼굴상만 봤을 때는 인기 많은 것 같아. 좀 약간 일본 분들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가와이? 너는 아니야. 진짜. 난 얘랑 아니. 얘랑 엄청 친하거든. 엄청 친한데 이럴 때마다 좀 난 적응이 안 되네. 아니 먹힐 상이다. 그럼 나는 아까도 얘기했죠. 근데 미안하지만 웬만하면은 진짜로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가면은 한국 남자라는 것만으로도 인기가 많아. 그래요? 근데 본주 오빠는 지금 그거 1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아니 그래도 지금 여자친구 있잖아. 그래. 아니 난 한 여자한테만 잘 보이면 그래. 되지 뭐. 한국에서도 엄청 이쁘다고 그렇게 하는 여잔데.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그런 게 좀 그렇네. 아니 왜냐면 난 대한민국에서도 안 먹히고 일본에서도 안 먹히고 그럼 내가 어디 가야지 좀 먹힐 것 같아. 북한? 아까 전에 쉬는 방송 안 할 때 나 어디 사람 같아? 그러니까 평양.
이러길래 아, 깜짝 놀랐었는데 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 여기 부산 토백이야. 토백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계속 살았다. 부산에서 계속 살았다. 아니 그러면 너 일본에서 산 도시가 대한민국이랑 좀 약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 쪽이야? 그러니까 부산이에요. 일본에서 산 도시가? 네. 시골이라고. 아, 시골인데 왜 부산이야? 부산 시골이라고. 부산 시골 아니야, 제2의 도시야. 그러니까 가까운 도시가.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약간 창원 이런 느낌 아니야? 창원 거창 이런 느낌. 창원 거창 느낌. 어딘데? 이름이 뭔데? 미야자키라고. 미야자키? 미야자키 하야오. 미야자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미야자키 하야오잖아. 그게 뭐야? 그거는 아니 그거 뭐지? 그거 세과 지혜로 그런 거지? 맞아. 응지불인데 그거는 상관없어. 상관없는 거야? 네. 아니 시청자분들은 혹시 뽕이한테 뭐 궁금하거나 좀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뽕이. 왜냐하면 또 일본인 BJ다 보니까. 근데 뽕이가 봉이 아니에요? 뽕이가 봉이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뽕이가 그거 아니에요? 뭐? 여자 가슴에. 무슨 소리야? 맞잖아! 아니 그게 내 뿅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뽕이라고 뽕이라고요. 내가 뽕 발음이 일부러 아는 줄 알았어. 이게 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 개인 방송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좀 뭐야?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데. 맞지? 그래 또 이게 또 이렇게 AV 뭐 이렇게 나오는데 AV야?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하게 좀 물어볼게. 이게 또 약간 성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 방송인데 이런 거 좀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 네네네. 아니 일본에서는 그런 문화가 엄청 발달돼 있잖아.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거부감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없어요. 아 그래? 아 도착했나요? 네. 내리나요? 아 그래요? 벌써 도착했네요. 야 여러분들, 예, 일단은 여기가 남포동인데 남포동 이제 국제시장인데 어제 봄이랑 왔다가 오늘은 뽕이랑 같이 왔네요. 예, 오늘 국제시장 뽕이한테 잘 구경시켜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남포동 국제시장인데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카메라보다 앞서가지 말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카메라맨님 차 안 봐도 됩니까? 아 괜찮아요? 오케이. 야 프로네. 나 같았으면 진짜 카메라 이렇게 던지고 그냥 바로 보러 갔을 것 같은데 프로네 프로야. 아니 근데 일본이랑 우리 한국이랑 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길거리가 좀 많이 어떻게 다른가요? 왜냐면 내가 일본 가서 다르다고 느낀 게 정말 깨끗하더라. 길거리 자체가. 길거리 자체가. 맞죠? 좀 많이 다르죠? 그거 말고 또 다른 점은 없나요? 예, 다른 점? 예. 이렇게 하는 분들 있고. 일본은 아예 없는데. 노점이 없다. 별로 없어요. 아니 이렇게 좀 길거리 음식 파는 거 자체가 많이 없더라고 일본은. 맞죠? 네, 여기 근데 국제시장은 길거리 음식이 뒤에 차 옵니다. 조심하세요. 뒤에 아우디. 우리 이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음식만으로도 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여기 남포동 부산 오면은 뭐 먹고 싶다 뭐 이런 음식 같은 거 있습니까? 나 그거 말고 그냥 뭐지? 돼지국밥? 와 돼지국밥. 돼지국밥이 진짜 부산에서 제일 그거지. 쓰까먹자 쓰까먹자 쓰까먹자! 바꿔서 먹자고. 나 통역인이야? 통역사야? 아니 너 한국말 잘한다며. 아니 왜? 근데 약간 좀 이상한. 아니 근데 원래 국제시장에 그게 많잖아요. 그 중국인, 일본인이 많으니까 오빠는 중국인으로 다니세요 그냥. 나는 그냥 한국인하고 한중일로 이렇게 다니잖아 그냥. 알겠어. 아니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너 왜 통역을 받아? 내가 한국말을 하면 왜 통역을 받아? 여기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포동이야. 남포동인데 자 여기가 이제 국제시장인데요. 네네네. 저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드릴게요. 요 안에서만 드시면 돼요. 저희 카드 못 쓰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뽕이가 뽑아.
얼마 들어있어요? 얼마 들어있나요? 2,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00원이요? 네. 1,000원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럼 1,000원으로 사 먹어야 되나요? 아니 근데 봉투가 흰색이어서 보인다 언니. 아 뽑아 잘 뽑아봐, 잘 뽑아봐. 아니 가리잖아. 다섯 개 중에서 아무거나 뽑으면 돼. 괜찮아. 나 며칠 전에 폭포 담정했어요. 어 진짜? 얼마? 5,000원. 아이 뭐야, 아이 놀래라. 뽑은 다음에 열어보지 마세요. 뽑은 다음에 열어보지 마세요. 아니 어! 좋아. 열면 안 돼요? 좋아. 아니 열면 안 되나요? 제가 하나씩 제가 이쪽 걸 먼저 뽑고 쪼우기 위해서? 야 좋네요. 예. 야 근데 운영자분들은 다 웃고 있지만 계속 지금 무표정으로 첫 번째 10만원 와! 10만원 바로 제거돼버리네. 두 번째 거 오케이 10만원 바로 제거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투 만원이요. 만원. 오케이 그러면 5만원이랑 1,000원이랑 5,000원 남는 거죠? 근데 오케이. 나 나쁜 생각이 있는데. 오케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5만원이면 좋아. 우와! 야 잘했어. 야 방송을 안 해. 1,000원 아니면 5만원이네. 1,000원 아니면 5만원이네. 어? 아니. 대박 아니면 쪽이네. 좋았어. 역시 방송을 알아 뽕이가. 예, 오케이 형님, 가자. 뽕이가 딱 열어. 하나 둘 셋! 아 진짜! 무슨 이거 확률이 좀 이상하다. 아니 너 솔직히 말해서 꼽기려고 주장하려고 이렇게 하면 어? 아니 진짜로? 아니 이거 진짜 뽑은 거야? 아 길어주세요. 아 근데 1,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이거 이게 예능이 아니라 어쨌든 정보 프로그램이니까. 아 그렇죠. 한님한테 한번 기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한 번 더 기회 주신다고? 10만 원 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니 이게 뭐 또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공식 방송이다 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네요 운영자분이. 예. 아 대신 빈 봉투가 하나 있다고요? 만약에 빈 봉투 뽑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오빠가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거라고? 그렇죠! 공식 방송인데 내가 사는 거? 아니 뭐, 죄송한데 여러분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제가 봤거든요? 이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겁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야! 오케이. 야 아니 너무 영화한 거 아니냐? 아니 행가를 어? 한번 해주면 안 돼? 행가를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해주면 안 돼? 한 번. 그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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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쳤어. 여기 10만 원 얻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이거 10만 원으로 뭐 어떻게 저희끼리 자유롭게 네. 길거리 음식을 주시면. 아 그렇나요? 아 근데 주작이라는 분이 많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잠시만요. 아 내가 주작해서 아니, 보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보여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뽕이는 1,000원 뽑았어요. 예. 네. 그래서. 아 미안. 아니 너 그건 아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일본인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 아 그렇지. 개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길거리 음식이 뭔지 진짜 보여줄게. 네네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내 돈은 아니지만. 근데 이거 물건 다 사도 돼요? 이거 다 써도 되나요? 아 다 써도 되는 건가요? 다 써도 되나요? 빼고 신발 같은 것도 사도 돼요? 어? 아니 신발을 왜 사 여기서? 아니 케이프 아니 근데 언니. 10만 원을 어떻게 사요? 어떻게 써요? 아니 신발을 왜 사? 왜 네 살 거를 왜 이걸로 사? 아 오빠가 나중에 사줄게. 아 나 관광 왔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잠시만 신발 얘기하니까 아니야 안해. 왜? 우리 갈 곳이 많으니까 그냥 이걸로 오늘 하루 동안 다 씁시다. 아니 너 씨 뭐 누구한테 지령 받고 왔냐? 어? 어? 아니 너 뭐 지령 받고 왔어? 지령 계속 주자. 아니 근데 너가 신발 사고 싶다고 하니까 아주머니께서 여기 빨리 오라고 하네. 아 그래요? 아 빨리 가봐. 아니 일본인인데 곤약 젤리를 권유하세요. 일본인인데 곤약 젤리. 그러면 안 되지. 일본인인데 곤약 젤리를 아 그러면 안 되고 주스도 있고. 아 이거 권짜예요? 권짜라고요? 공짜라고요? 그냥 가져가도 돼요? 일단 갑시다. 신발 안 사냐? 신발 내가 나중에 사줄게. 뽕아. 신발 나중에 사줄게.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아 일단은. 아니 잠시만. 언니 일본에서도 손 들고 지나가나? 네? 이렇게 아 횡단보도 지나갈 때. 지나가요.
아 진짜로? 어. 자 일단은 여기가 이제 남포동에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많이 파는 곳이에요. 딱 봐도 지금 길거리 음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파는지 모르겠지? 네네네. 길거리 음식 보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바로 집어. 어 알겠지? 남포동이 이래서 좋아요. 예, 볼거리도 많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은데 남포동에 왔을 때는 이 길거리 음식이 진짜 예, 대박이거든요. 왜? 뭐 하는 거야? 길거리 음식? 나? 길거리 음식? 아, 나 내가 길거리 음식이냐고? 나 길거리 음식 아닌데? 내가 왜 길거리 음식이야? 여기 오다리도 있고, 오다리도 있고. 뭐 아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골라. 계란빵. 계란빵 먹고 싶다고? 어, 이게 그거네. 주사위 스테이크라 해가지고, 대만에서 파는 거네. 대만에서 파는 거네.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한번 먹을래? 네. 아, 그래? 오케이. 네. 작은 거 하나 줄게. 네. 야. 야, 너 일본어 써가지고 좀, 그, 할인 좀 많아, 할인. 죄송합니다. 일본. 일본말 할 줄은 몰라. 야사이마스 그거 하나. 아 근데 얘가 일본 사람이라 가지고 얘도 일본어밖에 못해요. 예. 통역해 드릴게요 제가. 카, 예. 카카 주세요. 아니야 일본어로 해. 내가 통역해 줄게. 500원만 깎아 달라는데요? 500원이요? 예. 500원 깎아세요. 오! 오케이. 아, 고맙습니다. 네. 사실 한국말 패치 됐거든요. 네. 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연락까지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 팬클럽이에요. 아, 진짜요?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어, 먹으러 온 거야? 아니야?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어? 학교에서. 찍었어요. 저거 한 번만. 아, 근데 지금 방송 중이라서. 진짜요? 5만원인데 괜찮으세요? 5만원짜리 괜찮아. 네네. 왜 튕겼어요? 난 떠먹었는데. 안 깎아주셔도 돼요. 그대로 좀 드시면 돼요. 어. 네. 와. 이게 뭐예요? 야, 너희 그 공부하러 가라. 네. 어? 저희 학교 괜찮아요. 아 그래. 괜찮아요. 그래도 가라.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 서버 오류로 인해서 네, 잠시 튕겼는데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 예 500원 깎아주셨으니까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네. 500원 안 받는다던데. 아 깎아줬지. 아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얼굴 우리 와. 아. 사진이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주사위 스테이크 받았어요. 오.